오늘은 저희 교회 핵심 가치 네 번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는 1, 2, 3, 4를 다 합쳐가지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는데 이 선교의 마음, 오늘 The Heart of Mission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1984년 대학 졸업할 때 해양선교회 Operation Mobilization을 통해서 두 달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세계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84년에 32년이 지났는데 그 후로 그걸 한 번도 잊어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여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하면서 선교 마인드 있는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정말 선교에 포커스를 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기 원해서 이제 뉴하트를 개척하게 됐고 하나님 때가 되면 선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들은 그 프레이즈가 뭐냐면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얘기는 선교는 어떤 액티비티나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가 있을까? 사랑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뭐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혼들, 교회를 사랑하시겠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셔야 하는, 선교하셔야 하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 지난 한 사흘 전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다섯 명의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있고 여기 김영재 선교사님 티나가 있는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간다에 저희 선교센터가 있죠. 한 5년 전에 세워졌는데 거기 선교센터 1년씩 선교사 이렇게 배출하기 위해서 가리키는데 첫 번째 졸업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풀타임으로 지금 나가 계시는데 72세십니다. 네, 72세신데 선교를 풀타임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고 이거 좀 다른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졸업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 유간다는 한국 1950년대 60년대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이다가 한 병 나오면 굉장한 뭐라 그러죠? 명절입니다. 명절. 예, 그래가지고 큰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마셔요. 이걸요. 근데 지금 파티하는 여기 졸업 파티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김영재 선교사님. 그리고 요거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멤버십 클래스를 했어요. 근데 좀 다 날씬하게 보이죠? 제가 사진을 좀 끌어올렸어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이렇게 기쁘게 멤버십을 마쳤고 오늘 원래는 눈이 안 왔으면은 EM도 멤버십을 하려고 그랬는데 14명이 멤버십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EM 지금 14명 중에서 여자가 13명이고 남자가 결혼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4명이 우리 EM의 멤버십에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선교에 대해서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줘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체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의 전체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Mercy. Mercy가 뭔가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을 향해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고 저들이 절대로 핸들하지 못하고 특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반드시 다 주고 싶습니다. 맞죠? 자식이 있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멸망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이 뭐죠?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원수들을 향해서 다 주고 싶어하는, 아들까지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야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팔짱 끼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션이라는 뜻은 선교, 라틴 월드인데 그 뜻이 뭐냐면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셨다. 하나님이 누굴 선교하셨죠? 예수를 선교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선교하셨습니다. 교회를 선교하셨습니다. 누굴 보내셔?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셨고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요즘 많이 굉장히 사용하는 말인데 Miss your day 그러면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 신학적인 거니까 소용없다. 아니, 소용있어요. 소용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하십니다. 그게 끝나야 끝이 옵니다. 역사의 끝이 옵니다. 그래서 Our God is on a mission.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하고 계십니다. Our God is on a mission. 보좌에 앉아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구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교의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란 말이 나오네요. 저 이처럼은 뭔가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그 바로 전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불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들려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물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달라고, 또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길을 주시죠. 근데 그 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그 중간에다가 노뱀을 하나 들라고 그랬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노뱀을 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들림을 통해서, 그분의 들림을 바라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 두 군데,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pay attention 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입니다. 그에게,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intensely,
강하게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입니다. 우리 이따 성경에서 볼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스버 체인버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신다.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고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21장까지 있죠.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저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주일 저녁입니다. 부활주일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굉장히 심벌릭해요 이게요.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사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중간에 탁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이르시되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 즉 여기 손에 못자국이 있겠죠? 여기에는 창자국이 있겠죠? 이걸 보여주셨어요. 즉 나는 부활한 예수다.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부활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못 봤었거든요. 제자들이 아직 체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세 절이 중요합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했죠? 그 다음에 지상명령,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교회입니다.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요한복음의 이 지상명령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Johannine version of Great Commission이에요.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렇죠? 부활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아직 보질 못했어요. 체험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디에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교회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문을 걸어 잠그게 돼 있습니다. 잠그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별아 별게 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게 즉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알긴 아는데 잘 체험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센텐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수직적인 선교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는요 수평적인 선교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지만 회복과 이 선교는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평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 때문에 보내셨죠? 뭐 때문에 보내셨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래서 사업하고 이래서 공부하고 이래서 돈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누구의 선교죠? 예수님의 선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후, 예수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숨이 뭔가요? 원어에 보면 프누마, 숨,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생명,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 뜻이 다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숨이 성령님이시고 선교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하여 주시길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진짜 호흡하기 저는 원해요. 성경을 열을 때 하나님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약 40일 전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순절보다 50일 전이었습니다.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이 승천 40일 전,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 전. 그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about to be 이제 승천하시려고 그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려고 그럴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Jesus is about to ascend and Holy Spirit is ready to descend.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서 누가 메인 스테이지에 계십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시죠. 복음서에서는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되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내려오실 때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약 50일 후에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120문도가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날 역사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오심과 동시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선교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무엇하러 우리는 그럼 존재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마지막 24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여기가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그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너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어떻게 사하겠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죄를 사하면 그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If you forgive anyone's sin, their sins will be forgiven.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죠? 죄와 사망 권세를 부활하신 날이죠, 이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분들답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쩝쩝쩝쩝 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수의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서. 이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예수의 그 죄사함과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만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두면 대신에 안 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선교는 가는 것인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일 안전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만일 안 가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 아닌가요? 우리 이웃들 있죠? 우리 가족들 있죠? 그 죄를 정말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가지도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와 21절 선교와 22절 성령과 그리고 23절 죄사함 피해 복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가. 성령으로 정말 버무려진 능력을 입은 피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지상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18, 20, 19, 20인데 아까 부활주일보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교회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니요. 교회의 지상명령. 교회는 어떤 여기서 인스튜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하늘과 하늘이 저쪽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뭐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정부와 모든 권세 다 예수님 손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요. 여기 제가 여기만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까지요. 네 개만 봅니다. Go! Therefore,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아 모든 민족으로. 요 네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라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뉴 킹 제임스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전에 go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문의 그릭 그 문법상 무엇이든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다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go 하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go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Go! 모세한테도 가라. Go!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에게도 Go!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도 Go!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쫓는 모든 이에게 Go! 하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라는 여기 가라는요 문법상 여기서 주동사가 아닙니다. 분사입니다. 분사. 제가 이걸 사전을 찾아봤어요. 파티시플이에요. 분사는 뭐 하는 거냐면 주동사를 modify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가 네 개 있습니다. 동사를 얘기 하나 하시겠는데 가서 go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세례를 주라 baptizing 그다음에 가르쳐, teaching. 요 네 개가 동사인데요. 어느 게 주동사일까요? 이 지상명령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지난주 우리 새가족반에서 했는데. 네. 제자를 삼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제자를 삼아입니다.
나머지 가서 그리고 세례주고 가르치는 것은 분사입니다. 그 감을 통해서, 세례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딱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 Make new Christian,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 크리스천이 되면 아기인데 이 아기를 잘 성숙하게 하는 Make mature Christian, 성숙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사역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 만드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Evangelism and discipleship,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먼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약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가가지고 절절절절 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선포하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제자 삼으라, 이게 메인 주목적인데요. 이것이 교회 지상 명령의 주목적이고 교회 사역의 목적이고 뉴하트 교회뿐 아닌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주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동사이고, 감을 통해서, 세례를 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일,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걸 우리가 교인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by definition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젊은이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예수를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고가 아니잖아요. 제자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 명령의 목적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기 모든 민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이제는 여기가 집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그 맞습니다. 우리 직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 잠깐만 이거 볼게요. 언제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은 선교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역사 전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마음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때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How central is it?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가 중요합니까? 만약 예수가 선교되셨다면 예수가 중요한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가 중요한 만큼 선교는 중요합니다.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When will it end? 역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 끝은 예수가 다시 오셔서 역사의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선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갑니다. 우리가 없어져도 선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원히 존재하는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다 rise and fall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긴 교회들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문 닫았습니다. 닫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지역교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존 파이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죠. 그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선교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선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주 전에 예배에서 시작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 얘기하는데 다시 예배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다 하나입니다. 이게 다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때,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만 할게요.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내셨죠? 우리 보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명히 보내셨죠? 어디가 우리의 선교지입니까? 저는 확실히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서 선교사가 아니면 어디 가도 선교사가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가장 중요한 primary mission field는 가정과 직장입니다. 가정과 직장. 확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깨어진 심령들,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아십니까? 진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선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는 사람들, single parent children. 세 번째는 우리는 뉴욕시리라는 전 세계 역사의 가장 어마어마한 메가시리, 헙시리 지금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뉴욕시리에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리들이 런던, 파리스, 그 다음에 뉴욕, 도쿄 이런 데들이 있죠. 다 여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다 여기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랄프 윈터라는 퍼스펙티브 책 아시죠? 그 쓴 World Christian Movement 쓰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태까지는 선교는 거의 다 이런 시골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in the past, 과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 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큰 선교지입니다. 우리 지금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자꾸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내 집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직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또 완전히 잊어먹어버리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72세 먹은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이요 저랑 사역을 20년 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제가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교에서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 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할까요? 그리고 가겠어요. 순종하고 계세요. 72세십니다.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 사명이 뭐죠? 오순절날 출생한 성령님이 보내신, 우리는 성령님이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선교를 사랑하세요. 인간의 그 마음속을 계속 심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나요?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가서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